찍었죠. 어, 재밌네. 이야. 아, 진짜 이쁘네. 발치가. 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완전 시장 사이즈네. 자,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백야도입니다. 백야도. 백야도고 오늘 저희가 타고 갈 뺀데 아침에 야간에 갈치를 나가셨다가 그 손님이 저희로 이제 바뀔 거고 지금 시간이 7시가 조금 넘었는데 이 배에 2배를 탈 거라서 손님 교체를 하고 저희가 오후 3시가 끝인 줄 알았더니 1시간, 2시간 정도 연장하신다고 하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상이 바람이 엄청나게 분다고 여수권에 뭐 위쪽으로는 전부 다 출조가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서해권에는 근데 아직까지는 장판입니다. 뭐 나가봐야지 알겠지만은 네,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포인트가 있어서 그런지 도착 5분 전이라고 하시네요. 출발하자마자. 자, 오늘은 뭐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같이 나온다고 그렇게 전해 듣고 출조를 하게 됐으니까 출조 버스를 탔습니다. 많이 나올지. 뭐 항상 출발할 때는 설레게 되죠. 오늘 출발하기 전에 목소리를 듣고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혹시 달봉이 이러시는데 연배를 봐서 굉장히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인사는 드렸지만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 쑥스럽기도 하고요. 자, 아침에 첫 캐스팅 싱커 18호. 장갑을 못 꼈는데 장갑을 못 꼈어도 그렇게 손이 시렵지 않습니다. 오, 수심 깊네요. 와, 줄 잡아주신다. 카디프 결착했습니다. 조금만 계속 들었다 왔는데 이렇게 들었다 왔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무난한 필요 아니에요. 아주 이렇게 미약하기 때문에 그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아, 이런. 아닌가? 왜 이렇게 가벼웠지? 오늘 바람 많이 뚫을 줄 알았더니 바람 많이 안 터졌습니다. 대로 장판에다가 4만 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다 지도를 찍었어야 되는데 지도를 못 찍었습니다. 오, 이거 뭐 애들이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엄청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자, 부스러기 안 먹네요. 부스러기 안 먹으니까 애기를 달아야 되겠어요. 몇 번 해가지고 안 달려.
구스레기, 구스레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날라와서 고추장 얘기를 먹습니다. 아, 저기 주황 얘기를 밑에 얘기를 바꿨습니다. 이따가 가비터를 또 따로 사실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무튼 쭈꾸미 터에 왔습니다. 바로 여기 한 5분? 5분 이동해서 처음만 조금 쭈꾸미 논 지 제가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와 사이즈 좋다. 아, 저 알아봐 주신 선배님이시구나. 아, 왜 혼자 잡으세요? 예? 어디 혼자 잡으셔?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야광이잖아요. 예.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없으시다니요, 지금 혼자 잡고 계신데. 한 마리도 못 잡으신 거. 야광에서 그런가? 아, 야광하셨구나. 아, 선배님 드릴 건 없고. 커피밖에 없습니다. 아, 저도 여기 있는데 예. 제가 좀 드릴게요. 아니 저 아직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선배님 찾으려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예 바로 뒤에 계신 걸 모르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커피 드리고 더 좋은 것도 없네. 오늘 홍보는 그 저기.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다 친다고 해가지고 저도 예, 예. 했는데 포인트가 여기 워낙 거기 저기 포인트가 좋다고 해가지고 아유 한수 배우겠습니다. 아유, 제가 배우면 제가 쭈꾸미 바나나도 얻어먹고 아, 뭐 좀 봐도 기분 좋네요. 어떻게 목소리 듣고 알아봐 주시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위권 다 취소된 걸로 아는데. 여긴 뭐 남해는 같은 나라인데. 장판이죠, 장판. 아, 머리까지 다 장판이에요. 오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해까지 떴어요. 구름은 꼈지만 이번에 바늘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늘이 계속 빠져오는 거 봐. 전동률 소리 들리시죠? 20번 제 왼쪽으로. 선생님 진짜 잘 잡으세요. 제돌이라는 데가 있는데 8시 52분 쭈꾸미가 크니까 참질하면 참질 손맛이 좀 있습니다. 쓰레기 안 먹네요. 이따 오후쯤에 한번 써봐야지. 오늘의 히트 얘기는 고추장입니다. 갑오징어를 잡을 때 그게 제일 짜릿했던 것 같아요. 쭈꾸미도 물론 초리대가 휘지만 초리대가 좀 척 휘는 맛? 네, 어후, 여기 쭈꾸미는 천지를 하면 척힙니다. 또 이 여운이 남으면 또 달리게 되겠죠. 오늘은 이상하면 천지이 아니고 심심하면 천지이네. 바다도 장판이고 20% 바꿀까? 오랜만에 한마디. 와, 짜식이 딱 눈에다 딱 쏘네. 이렇게 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보이시나요? 여기 예, 고맙습니다. 여수에도 이렇게 커피도 주시고 서비스 좋으십니다. 원래 셀프인데 커피가 나올게요. 아, 고맙습니다. 커피 타러 들어 안 가시는 거예요? 자, 커피를 봤으니
잡히고 배터리 좀 하시나 봐요. 조금 이상대로 낚시하시나?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으로 하시는 건가? 그러시네. 손으로 하시는 건가? 저쪽은 낚시도 하시고. 아이고 떨어졌네. 3연타 할 수 있었네. 걸리셨나 본데? 자, 제가 풀겠습니다. 요것만 좀, 원줄 좀 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요것만 해결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글로 갑네. 요쪽 방향으로. 예, 아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그것만. 예. 이야, 잘 풀어졌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저는 오천이 무서워가지고, 무창포로 많이 다녔죠, 무창포로. 예. 거기가 좀 운신의 폭이 있더라고요. 예. 뭐, 출조 여행님들이야 같이 그냥 부딪히고 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게 힘들고,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기가? 예, 예. 무창포나 천수만 쪽으로 좀. 천수만이? 예. 근데 올해 천수만 쪽을 좀 꽤 갔는데. 천수만 그쪽에서 안 나오는데. 예, 예. 나중에. 예. 이스라지 그쪽에. 예, 예.
구미양 쪽에 저기 좀 나중에. 예. 거기 민물을 방류를 하니까 없어가지고 그 원산도 지나서 위쪽으로 신진도 앞바다로 갔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시더라고. 그다음에 어디 저기 저 어디냐면 저 신동파 가는 연도에서. 예예. 예. 거기 잘 나왔어요. 군산에 올해 세 마리 세 마리. 문어 잡으러 좀 가봤었어요. 그 치비동파는. 예. 와. 아니 잡아봐, 박스에 넣을 수 있어. 어. 보통 혹시나 이거. 배를 잡으면 안 싸요. 그렇죠, 예. 이렇게. 와, 저 정도면 대포알인데. 이야, 선배님 진짜. 오늘 혼자 다 잡으시는 것 같아요. 뒤에서 와 정말 신발장만한 밥돌이 한 마리 낚으셨습니다. 가지채비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가지채비 한번 써보시겠어요? 제가 많이 만들어 갖고 오진 않았는데 근데 네. 가지채비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아 저 지금 그거 보고 만들기 만들었는데. 아 그러세요? 어제 가보지고 가지채비 하나 주고 예예 예. 저는 추를 무겁게 씁니다, 선배님. 그리고 가지를 위아래 둘 다 했어요. 이걸 자작해서 만드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예. 근데 뭐, 선배님, 지금도 잘 잡으시는데. 예, 예. 아, 네. 아니, 선배님 좀 잡으셨어요? 글쎄. 여기 지금 진짜 힘들어. 아, 강원도에서 주는데 많이 잡으셔야지. 아니, 선배님께서 좀 놀러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놀러 왔어요, 예, 예. 즐기러 오기다. 이 선배님, 예. 제가 구력을 우레탄 펌으로 했어요. 그래서 얘는 물속으로 들어가면 예. 추를 좀 두꺼운 편납을 사용해가지고
자체로 들어가면 지 혼자 서 있어요, 이렇게. 아... 예, 좀 비싼 애기 표방 해가지고. 네. 이 가지를 쓰시려면 유속이 없어도 이거, 예, 예, 밑에 하시고 위에 하셔도 이 가지 때문에 선배님께서 여기 봉돌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예, 예. 하시면 이게 그대로 수평 유지를 할 겁니다. 이게. 오늘 첫 출자하신 거예요? 근데 사장님께서는 전국 어디를 가셔도 다 잡으실 것 같아요. 저요? 예. 아, 저는 그 온천에 시골에 있어요. 내 배 있어요. 아, 선장님이셨어요? 선장, 아니, 내 배도 있고. 아. 어쩐지, 아이고. 거기 쭈꾸미 한 15년 이상. 콩고나무, 갯바위, 아일랜드, 이렇게. 어. 아, 그래서 저렇게 좋은 낚시, 성우한테 이로를 주고. 예. 뺏겨놓고. 아, 처음에, 이 선배님 막 잡으시는데, 저도 이제 한 가닥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만에 있어가지고. 근데 잡으시는 거 보니까, 나중에 실망감이 아니고, 와, 난 왜 이렇게 못 잡지? 이 생각도 들더라고. 아, 저는 5천하고 홍어나 단디라고 있어요. 띄우고 있는데, 약간 띄우고 했는데, 여기가 바닥이네. 예, 바닥이에요. 네. 여기 큰 갑오징어가 남의 거는 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 천수왕 그쪽 4월 달에 그 동전이 있어요. 그 풍차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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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앞에 오면 동전이, 봉지에, 내 플로트를 보면은, 동전이라고 동전이 있어요. 거기 농어 잘 나와요. 어, 농어요? 이야. 아니, 근데, 저기, 왜, 선배님은 일반인이 아니시잖아요. 아, 형, 형, 형. 똑같아요. 근데 지금 사장님 얘기하는 게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예, 예. 올려야 되겠어. 아, 예. 선장들이 공유한 거예요. 맨날 거기 그 혼자 빼먹다가 순돌이 오라고. 저는 두 종류만, 쭈관문. 그것만, 예. 나머지는 전에는 원투만 해가지고, 예, 채비 없이 200m 정도 쏘고, 이제 배 타기 시작했죠. 타이라만 저기 이제 서해 가면 이제 음성. 원래 외연도 쪽에 살았어요. 외연도는 갑오징어 낚시 때문에 꽤 여러 번 가봤는데. 가봤는데? 예. 호도 무조건 잘 나와요. 그. 외연도 가기 전에 호도 예. 있어요. 호도 예, 예. 네? 거쳐서 가는 섬. 올해는 외연도가 나올 때 쿨러가 한번 나왔는데 그 외에는 예예 예, 예 없었어요. 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가요? 예. 자, 오후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특급 포인트인가요, 선수? 갑이네. 아이고. 지켜보면 더 속상해져 이런 거. 그러게요. 빨리 채시지. 갑이었어요? 컸어요. 아이고. 수면 위에서 이러기 하시다 똑 떨어졌네. 아, 안 나오니까 별짓을 다 하네요, 진짜. 다들 많이 해주십니까? 예. 다들 입맛이 없대. 예? 다들 입맛이 없대. 오늘 안 나오면 될게요. 그러지. 선장님께서 특급 포인트를 가셔야 되는데. 특급 포인트? 예. 예. 특급 포인트.
고추장이었어, 고추장. 여기도 지금 조금 분위기 좋아지고 있어요. 나이스. 거의 꽝인데? 고추장이 나오네, 고추장. 갑자기 시야를 잡으네. 무럭만한 쭈꾸미. 통계도 나오네. 별걸 다 줬어. 배에서 문어가 한 마리가 나왔네요. 어, 설마 또 갑오징어? 갑오징어 바람 불어. 쭈꾸미네요. 혼자 잡으세요, 오후 되니까. 와, 문어만 쭈꾸미.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게.
사인 또 사인 거 봐. 와. 일본에 잔다고요? 선배님 한팩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아이 고맙습니다. 아 이거 계속 얻어먹기만 하고. 저 뒤에 계시는 선배님은 여기를 뚫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야 여기는 절대 잘 사는 데인데. 예. 아, 왜 그러신데요? 사장님 때문에 저 반대편에서 저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와, 크다. 왜 그러시지? 양쪽에서 일부러 기죽이려고 작정들 해줬나? 와, 샬도 좋다. 도대체 무슨 차이지? 실력 차일까요? 문제가 있어요. 딱 비켜가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공통점이 파란색이에요. 다 다르신 건데 파란색 같이 하나 달아야 돼. 아 오랜만에 인제 30마리.
사이즈. 우와. 어? 야, 이 자식 이거. 예, 일기예보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오늘 일기예보에 오늘 초속 12m 막 파도도 13m 막 이렇게 뜨고 그랬는데 오후인가? 바깥에는 많이 할 거 여기는 내면 내만이라서 그럴까요? 이거 뭐 조개 껍질도 아닌 것이. 아니 사장님, 선장님 무슨 말씀을 섭하게 하셔. 아, 알쥬, 알쥬인데. 그래요? 예, 그럼요. 추산불고기도 해먹고. 라면 끓일 때, 쭈꾸미 두세 마리만 넣어봐도 국물이 다른데. 아, 그래요? 그럼요. 사장님, 이러니. 쭈꾸미 손님 붙들었어요. 나는 갑오징어 하고 문어정밖에 안 먹었어요. 아, 변대면 문어정이 겁나 많이 나오지. 모르네? 문이 오징어요? 어. 그것도 키로가 넘어요, 고래 오면은. 갑오징어도 지금 잡는 것보다 고래 잡는 게 훨씬 맛있고. 저기 그 산란철에요. 아 근데 지금도 지금도 큰 거 잡히는 거 보니까 송채 나오더라고요. 지금 거는 갑오징어 얇아. 보면은 진짜 두껍고 맛있어. 여기 갑오징어 잡고 상어 들어와야 돼. 상어 달 넘어서. 다시 한번 들어오고. 갑자기 또 끊어졌어. 여기 뭔가 있는데. 통발이 있어요, 바닥에. 잘못하면 부러지는데. 예, 네, 통발이에요, 통발. 2kg짜리가 팔 벌리고 올라와도 저 정도는 아니에요. 네, 모르죠. 이제 통발 속에 뭐 들어있을지. 멍 때리고 있는데. 로프예요? 로프구나. 아이고. 해필 통발도 아니고 항아리도 아니고.
항아리 맞아요? 아우 항아리에 들어있어요? 진짜 죽어요 죽어 진짜 저거. 네. 저 사무장님은 문어가 자꾸 통발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저 항아리 안으로. 근데 저 양반은 항아리 있는 로프를 걸었으니. 걸리긴 걸렸네. 좋진 않네요. 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좀 오늘은 예, 제 쿨러인데. 어쩌게 좀 열어주세요. 저는 민혁과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선배님, 선배님 쿨러인데 제가 보기엔 계속 가장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가운데 벌어지는 양쪽이에요. 재밌게 놀다 갑니다. 선배님 수고하셨어요. 여름도 와, 이 오늘 저 목소리로 알아봐 주신 선배님께서 잡으신 조반데 배에서 탑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카운터에는 47마리였는데 집에 와서 세보니까 52마리네요. 역시 전 카운터가 정확하지 않아요. 뭐 멘트도 해야 되고 뻘짓 막 생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카운터 안 눌렀던 게 다섯 번이나 됩니다. 아무튼 52마리네요. 집사람은 수고했다고 하니까. 전 오늘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생각도 많았고. 자, 이걸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죠? 아니면 숙회를 하든가.